이번에는 천연 영양 덩어리 파래전입니다. 재료는 파래, 당근, 풋고추, 건새우가루, 달걀, 부침가루, 찹쌀가루, 올리브유, 소금, 후추 또는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우선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부침가루, 찹쌀가루, 다시 육수를 넣으면서 적당한 반죽 농도를 맞춰주세요. 만든 반죽에 생파래, 계란물, 소금을 넣고 저어줍니다. 파래는 자르지 말고 반죽하세요. 그 위에 당근, 풋고추, 새우가루, 올리브유, 후추를 넣어 반죽해주세요. 코팅팬에 식용유를 고루 발라주세요. 준비한 부침 반죽을 평평하고 얇게 깔아주세요. 뭉친 곳이 없도록 고루 펴주세요. 예열된 오븐에 컨벡션 160도에 10분 구워줍니다. 초록빛 파래전이 잘 구워졌네요. 구워낸 파래전을 반으로 잘라 돌돌 말아서 적당한 한입 크기로 절단해주세요. 파래전이 완성되었네요. 식어도 식감이 쫄깃하면서 더욱 맛있습니다.